예,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성호입니다. 여기 홍성 오늘 내포 신도시 롯데 캐슬 아파트 화재 감지 10채널을 삽입을 했고요. 지금 여기 20km 가량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 체크를 할 겁니다. 화재 한번 시연할 거고요. 자, 지금 이제 화재를 붙이면 불꽃을 감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벤트가 화재가 이렇게 올라오게,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화재가 감지되었습니다라고 나오게. 그러면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요거를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예, CMS는 일단 사운드는 죽여놨고요. 마찬가지로, 예, 이거는 MVR 화면 한 화면으로 팝업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시 끝나면 정상 모드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같이 이제 화재가 감지가 되면 CMS에서 이제 원격 검색을 들어갑니다. 원격 이벤트 검색이라고 해서 도구에 원격 이벤트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MVR은 아까 같은 경우에 3번 MVR 3분 MVR 표출됐으니까 3분 MVR 진정하시고 여기 보시면 화재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리스트가 올라온 상태에서 해당 영상 원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재가 일어났던 시점을 재생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